우리나라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20분에 1명이라는 거예요. 네, 실제로 뇌졸중은 발생하는 거는 5분에 1명 정도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한 20분에 1명 정도는 사망을 한다라는 거니까 우리 기분 좋은 날이 1시간 정도 방송을 하는 도중 이 시간에도 지금 한 12명 정도의 뇌졸중 환자가 우리나라에 발생을 하고 있고 그중에 한 3분 정도는 사망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뭐 남일이 아니라 아주 흔하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뇌졸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또 다른 제가 숫자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4분의 1. 4분의 1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? 4분의 1. 4명 중에 1명이 뇌졸중 위험이다.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다. 네. 이 4분의 1이 의미하는 거는요. 재발이 흔하다. 그래요? 라는 거예요. 네, 일단 뇌졸중을 앓았던 분 중에 한 달 이내에 재발하시는 분들. 한 달 이내에. 그런 분도 한 4% 정도 된다. 이렇게 보고 있고요. 1년 이내에는 12% 정도.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이상이 1년 이내에 재발을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5년 이내에 이렇게 넷 중에 1명. 그러니까 25% 정도가 또 재발을 한다라는 거니까 물론 재발을 하기 전에도 또 관리를 해야 되지만 뇌졸중이 오기 전부터 우리가 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. 제가 또 다른 숫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. 30%. 굉장히 좀 어려운 숫자가 많네요. 네, 오늘 좀 어렵나요? 네네. 30%. 네, 이건 뭐냐면 우리가 나이 들면 뇌졸중 말고 걱정하는 대표적인 병. 뇌졸중. 치매. 네, 이 치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치매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알츠하이머 치매 말고 그 다음으로 흔한 치매가 바로 이 뇌졸중과 연관된 뇌혈관성 치매라는 거고요. 뇌졸중과 연관해서 치매가 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뇌졸중도 뇌졸중이지만 아, 이것 때문에 또 치매랑도 연관성이 많구나라는 거죠. 8배. 혈관 질환이 있는 분. 비슷했어요. 네. 아, 비슷해요? 이 8배는요. 고혈압이 있을 때. 고혈압이요? 고혈압이 있을 때 이 뇌졸중의 가능성이 8배 높다고 보고 있고요. 특히 수축기 혈압이 한 20 정도 올라갈 때. 반대로 이완기 혈압이 10 정도 올라갈 때마다 똑같은 뇌졸중에 걸렸어도 사망 위험도 2배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네, 꼭 뭐 고혈압뿐만이 아니고 당뇨가 있을 때 또 고지혈증, 그러니까 이상지질혈증,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도 이렇게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고혈압하고 이제 당뇨가 있으니까 당뇨가 있으면 뭐 자연적으로 따라온다 그러더라고요. 고지혈증도 있고 그런데 이쪽 왼쪽 눈도 한번 그 막막에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. 당뇨 때문에. 그리고 합병증이 여러 가지로 고약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우리 정종 선생님처럼 보통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 자체가 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뇌졸중 같은 합병증이 온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히 이렇게 혈관 질환,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뇌졸중을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된다.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.